연해주 140년 우리 동포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 1863년 한반도 북녘의 기근을 피해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땅을 밟으며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주민은 점점 늘어나 연해주 곳곳에 마을을 이루었고 스스로를 고려 사람, 고려인이라 부른다. 1911년 콜레라 창궐을 구실로 러시아는 고려인들을 시외곽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질긴 생명력은 신안촌이라는 더욱 크고 단단한 마을을 만들어낸다. 민족학교가 들어서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희망과 생명의 씨앗은 드넓은 대지에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씨앗은 항일 독립운동의 불꽃으로 피어난다. 그 시작은 두만강 연주. 동의회 조직원이었던 안중근은 손가락을 잘라 대한독립을 맹세하고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학교가 세워지고 신문이 간행되었다. 고려인들의 항일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된다. 이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은 권어회를 만든다. 신문을 만들고 북만주에는 사관학교를 세웠으며 대한광복군 정부를 결성한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권어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해체하고 만다. 고려인들의 불꽃같은 항일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오른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3.1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타올라 한반도를 넘어 동토의 연해주까지 이어졌다. 이후 고려인들은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을 조직, 일원이었던 강우규는 일본 총독 사이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다. 일제의 탄압은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1920년 4월 참변. 고려인 거주지를 습격한 일제는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사살했다. 1922년 러시아 내전 종결 이후 고려인들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고려인의 항일투쟁 역사는 찬란한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고려인들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펼친 소수민족 이주정책에 의해 고려인은 열차에 실린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 고려인들은 주저앉지 않는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몰래 숨겨온 벽지를 심었다. 황무지는 옥토로 바뀌었다. 정성들여 가꾼 농장은 모범농장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노동 영웅의 탄생이 이어졌다. 모진 땅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고려인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한많은 고려인들의 유랑은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연해주로 온 고려인들은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광활한 대지를 일군다. 대립과 반목, 빈곤으로 얼룩졌던 동북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상생, 평화를 일구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도 다시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에서 불꽃으로 타올라 질긴 생명력의 들꽃이었던 고려인. 희망의 산 증인이었던 그들이었기에 이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